윈도우 10 업데이트 중지하는 방법 설명드립니다. 내 PC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관리 메뉴를 클릭을 합니다. 자, 윈도우즈 서비스 중에 윈도우즈 업데이트 서비스 시장 유형을 적용 파괴 해놓으면 나중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시작, 설정, 업데이트 및 보안, 윈도우즈 업데이트를 클릭을 하면 요 밑에 7일 동안 업데이트 일시 중지가 있습니다. 7일 동안 중지할 수 있어요. 클릭. 자, 7일 위에 날짜 한번 더, 한번 더. 12월 1일까지 업데이트 중지할 수 있습니다. 3주 정도 최대 중지할 수가 있고요. 이러면은 12월 1일까지는 업데이트 하지 않아요. 자, 이 모든 게 귀찮다. 구글 검색창에 업데이트 블로커라고 검색을 합니다. 위에 보면 sorum.org 클릭. 자, 이런 거 아니에요. 자, 그 설명 윈도우즈 업데이트 블로커 유틸리티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거 읽어보시고 여기 있는 다운로드를 누른 겁니다. 클릭. 이런 거 아닙니다. 누르지 마세요. 해당 파일을 먼저 저장을 합니다. 자, 저장이 끝나면 이걸 클릭을 하던가 아니면 컨트롤 J, 여기 단축키 나오죠. 컨트롤 누르고 J, 컨트롤 누르고 J. 자, 다운로드가 끝났으면 폴더를 눌러서 다운로드가 된 폴더를 연결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WB의 압축 풀기를 누릅니다. 윈도우즈 업데이트 블로커 약자예요. 닫기. 자, WB 더블 클릭 안에 들어가서 자, 컴퓨터가 32비트면 이걸 누르고 64비트 컴퓨터면 이걸 누릅니다. 마우스 오른쪽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하세요. 업데이트 끄고 싶다. 클릭 적용. 업데이트 안 되고 있습니다. 끝. 컴퓨터 들어가서 윈도우즈 서비스, 그다음에 설정에 윈도우 업데이트 일시 중지하고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이거 한 방이면 끝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업데이트를 활성화하고 싶다. 이때는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서 업데이트 활성화 누르고 적용. 방패가 초록색으로 변합니다. 끝.